오늘은 3월 24일이 있고요. 3월 24일이고 이틀 전까지는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 온도가 0도까지 떨어졌고 오늘도 뭐 2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주간 날씨는 낮 날씨는 한 지금 15도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밤나무접이 빠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금서부터 그래서 지금서부터 슬슬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3월 말서부터 4월 초 그때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시연을 하는 것은 이렇게 옆에서 그 밤나무 가지를 지금 잘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삽수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있다면 4월 초서부터 4월 중순, 중순이 적기가 됩니다. 냉장고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늦으면은 4월 말, 5월 초까지도 가능해요. 이파리가 이 공대에서 나오고 붙여도 충분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연을 하는 것은 이거 제가 작년에 붙인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그 큰 나무에 고접을 붙였거든요. 고접. 그래서 여기 그 맹아 나온 거 처리를 못 했으니까 처리를 하면서 그 맹아에다가 접붙이는 그 시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밤나무 접목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제 거에. 거기에 벌 선생님하고 그 서로 대화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아주 그 간단하게 그냥 그 접붙이는 그 영상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접은 절접입니다. 절접. 깎이접이죠. 깎이접. 예, 그래서 깎이접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접, 눈접인데 눈접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접 중에 뭐 사과접도 있고 그 다음에 T접 그 다음에 H접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가장 쉬운 거 사과접이라고 하는 거를 목질부 붙여가지고 하는 그 눈접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과접은 봄, 여름, 가을 3계절은 아무 때나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붙여도 되고 그래서 녹지 접목을 할 때는 늦여름 뭐 8월서부터 9월 상순에 또 붙이시면 되고요. 입자로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거 시연을 할 테니까 요 두 가지 점만 여러분들 하시면 다른 거는 뭐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시연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돼가지고 저도 지금 하는 거예요. 접목 테이프 대신에 지난번에 아그로 테이프 썼는데 그런 거 뭐 구입하시기도 뭐하니까 접목 테이프 대신에 요 전기 절연 테이프 이런 큰 나무에는 그 아그로 테이프가 필요가 없어요. 많이 들고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 테이프를 쓰는 겁니다. 일부러 쓰는 거예요. 사실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눈접 붙일 때는 요것도 쓸 겁니다. 네, 크림백 봉다리에서 제가 그 세 개를 잘라 가져왔어요. 네, 주방 그 크림랩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접도칼도 지난번에 올파 썼고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이거 안 쓰고요. 다이소에서 산 그 3,000원짜리 쓰겠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웬만한 접은 다 되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뭐 몇 개 하는데 따로 사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절접, 그 깎이접하고 그 다음에 아접 중에서 그 변형된 사과접이라고 하는 거 변형된 아접의 삭아접 요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 잘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불은 켜만 맞춰주면은 다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접목 너무 쉽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큰 나무에 제가 붙였던 거예요. 큰 나무에
지난해에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이쪽에 세 군데, 그 반대편에 네 군데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렇게 비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예. 접목 테이프 중에 비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쫀매지도 않고 그냥 힘 있게 해서 붙여 놓은 거예요. 힘 있게 하면 이렇게 점착이 약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바빠 가지고 농장 별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풀러주질 못했고, 그래서 풀러주고, 그 다음에 이 접목 부위가 약하다고 생각될 때, 바람 많이 불고 가지에 그 잎이 많이 있을 때는 이 치주를 하나 대주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응용을 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접목을 할 그 공대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요거는 없애고요. 맹아 없애주고, 여기 그 다음에 요것도 없앨 거고요. 요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연을 했다가 나중에 잘라내면 되니까 필요 없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겨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맹아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난해 붙인 게 이렇게 접합 부위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여기도 예, 이게 접도사 작품입니다. 예, 접도사니까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밤나무 워낙 잘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해도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그래서 지난해 한 거 풀러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밤나무 접은 왜 하느냐? 수종갱신이죠. 품질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손 대대의 형질이 나타납니다. 밤 그 알맹이를 심으면. 그래서 큰 밤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서 열릴 때 보면 아주 조그만 놈도 나고 이상한 놈도 나오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 때 뭐 10대 20대 그런 형질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품종을 이렇게 접목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나무들이 그런 과일 중에는 그런 나무들이 아주 상당히 많죠. 은행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접목을 꼭 해야지 되는 이유.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도 맛 좋은 거 심었는데 달리고 보면 개복숭아도 아니고 이상한 복숭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접목을 한다. 자, 그러면 접목 시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2위에 깎이접을 할 겁니다. 깎이접.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지금 들고 왔기 때문에 영상이 잘 편집이 될까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섭수조제 또 보시겠어요. 자, 한쪽 부분은 45도 각도로 깎습니다. 45도 각도. 그렇죠. 그다음 반대편은요 길게 깎아주면 돼요. 한번 칼을 넣으시고, 그죠? 넣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거의 수평으로 한 칼에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칼에 이런 식으로요.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껍질하고 목질부 사이에 이 스펀지 같은 이 층이요. 이게 형성층인데 이게 되게 두터워요. 그래서 적당히만 붙여도 밤은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눈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짧으면 뭐 세 개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접수가 귀하다 하면 또 하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한 번.
눈이 여기 있으니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 예. 45도 각도로 하시고, 뒤쪽에는 좀 길게 해서 한번 넣으시고, 칼을.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쭉 밀어주면 되는 거죠. 한 칼에. 자, 요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예, 전지가 이로 자르셔도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수가 조제가 된 겁니다. 접수가. 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 들어갔을 때 이 불운켜가 지금 크게 보이죠. 불운켜가 이 정도로 불운켜가 큰 겁니다. 방은. 자, 그러면은 예, 실제 이제 목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 깎이접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로 커팅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클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접수를 갖다가 끼워줍니다. 그래서 접수가 양쪽이 다 맞으면 그게 최고고, 안 맞을 경우에요. 안 맞을 경우에는 한쪽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쪽만.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맞췄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맞췄으니까 테이핑을 할 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불은켜 맞춘 게 왼쪽에만 가서 있다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절연 테이프가 지금 힘있게 이렇게 해도 끊어지지 않고 탄성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 공대가 원대가 큰 걸 때는 이런 절연 테이프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 안 들어가게 하면은 끝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도포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네, 도포제를 이 뒤쪽에 한번 해주시고 위에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도포제가 없으면 천농 녹여가지고 위에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닐로 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부분만. 아, 이렇게 해서 활족 깎이접이 하나가 끝났고요. 그러면 사가접에 접수 만드는 방법을 보실게요. 예,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죠. 눈 아래에 예, 약 0.5cm, 0.45cm 아래쪽에 대각선으로 칼집을 하나 내주고요. 그리고 위에도 0.5cm 정도에 서 예, 비스듬해서 수평으로 그냥 쭉 내려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떼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떼어냈는데요. 눈이 있고, 여기는 45도로 쳤으니까, 예, 목질 부분도 그렇고 형성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위아래가 형성층 크게 보이죠? 녹색이요. 녹색 그 스펀지 같은 거 형성층인데. 근데 가운데 보면 하얀 부분이 보여요. 이게 목질 부분입니다. 이 목질까지 같이 떼시는 거예요. 이게 삭아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대도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고 끼워 넣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눈 있으면 하단 부분에 0.45cm, 0.5cm 칼집을 넣으시고 위에도 마찬가지 눈 위에서부터 비스듬히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비스듬히. 그래서 이렇게 떼어낸 겁니다. 아주 엄청 간단하죠? 간단하고 이게 그 옛날 눈접 그 T접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속도가 빠릅니다. 끼워넣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단단한 그 숙취 접목에도 되지만 이파리 났을 때 녹지접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대 그 땅에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묘목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눈 넣는 거. 공대도 마찬가지로 45도로 해주고요. 위에서부터 비스듬히 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아까 조제한 접수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아래도 불응켜가 맞고 45도 쳤으니까요. 좌우측에 불응켜가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티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예, 활착률도 아주 높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로 예, 감싸줬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가접, 위에 거는 깎기접. 그래서 깎기접은 지금 봄에 주로 하고 이 사가접은 봄, 여름, 가을 계속 할 수가 있는 접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면 접은 뭐 거의 하시고 싶은 수정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어 가지고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한번 강행을 해야죠. 자, 위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응켜 확인했으니까 불응켜가 엄청 넓죠. 그래서 접수 들어갈 만큼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내주셨고요. 자, 보셨죠? 예, 목질부가 좀 붙었고 좌우측에 불응켜 형성층이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접수 조제가 됐었죠. 그래서 접수 조제된 거를 자 갖다가 끼워 놓습니다. 양쪽이 다 맞으면 최고고 안 맞으면 어느 한쪽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불응켜가 확실하게 아주 한 치우 쳐듯이 맞았죠. 예, 그 다음에 왼쪽은 약간 떴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밤이니까 형성층 한쪽만 맞아도 잘 살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주면 되십니다. 테이핑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돌아가면 되죠. 그러면 형성층이 안 밀리는 거예요. 먼저 한 바퀴 돌리시고 그리고서
힘을 줘서 잡아다니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위에 절단면도 예, 한번 둘러줍니다. 자, 됐습니다. 이걸로 완료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게 여기 깎이접 3개죠. 그 다음에 눈접, 삭아접입니다. 눈접에 삭아접. 요 두 군데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나무는 그대로 둘 거니까 나중에 요 그 싹이 나면 여기서 예, 그러면은 어느 기회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접목 예, 간단하게 알아보셨는데 이것도 시간이 그 편집해도 시간이 많은 물량 나가겠네요. 네. 자, 그리고 다 됐으니까요. 요 끝머리 예, 잘린 부분, 그 다음에 도장지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요런 뒤쪽에 예, 빗물 안 들어가라고 도포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도포제까지 다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기 아까 도장지 잘라냈는데도 도포제 처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예, 밤나무 접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